크고 흰 보좌의 심판. 나는 크고 흰 보좌. 이래가지고 백보좌 하느님이라고 막 온갖 종교단체에서 많이 씁니다. 백보좌라고 그래가지고. 흰 보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계시록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일까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상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지금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한테만 원래 허용되는 거죠.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선언을 나는 알파이다 오메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이고 나오는데 그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일 때도 있고 그리스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랑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지금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백보좌 하느님이 우리 종교의 교주님이고 그 종교의 교주님이 그리스도를 시켜서 뭐 어떻게 일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 그대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도 철저하십니다.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는 동체죠.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성령이 하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진리의 화신이라는 걸 자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게 길이고 내가 하는 짓이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천국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란 입장이에요. 다른 기독교인들 여기 이 백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다고 상상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인가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 해도 그건 환영인 거예요. 지금 환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독생자 말고 없다. 라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이걸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환영은 환영인 거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나타내시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지혜와 그 능력,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을 온전히 구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귀한지 사람의 아들이란 존재가. 저는 그래서 너무나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붕 띄워버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귀한 거는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이걸 되게 천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죄스럽고 천한 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에다 겸상을 하게 해. 그 발상이 잘못, 참 영성을 모르시는 주장인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 찾는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나 보고 듣고 배워봐 하고 오신 건데 제자들이 몰라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니까 막 역정내시고 한 거예요. 너 나랑 안 살았냐? 너 나 모르냐?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나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봤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막 말하면서 찜찜찜찜찜찜. 말이 안 되죠. 그걸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원래 우주를 통치하는 위대한 분이에요. 사람이 그 위대함을
하나님을 구현한다는 건요, 우주에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좀 저는 여기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